안녕하세요, 세탁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에서 쉽게 프린트 티셔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에 앞서서 이런 컨텐츠를 하고 나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 새로 사는 게 낫겠어. 집에 만들 재료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댓글을 보게 되면 조금 현타가 와요. 오늘은 그런 말씀 1도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공개하는 비법입니다. 정말 정말 쉽고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은 무지 티셔츠. 입던 거나 새 거 관계없어요. 다음으로 티셔츠에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요즘에는 AI 활용해서 세상에 없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구매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정용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약간 열대 느낌이 나는 트로피컬한 디자인으로 준비해봤어요. 다음으로 다리미가 필요합니다. 다리미는 꼭 열판이 있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크린 랩이죠. 일반 마트나 다이소, 노브랜드에서 파는 평범한 비닐 랩을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이 호일과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집에 다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티셔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 프린트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사이즈는 거의 A4 사이즈에 맞게 프린트를 했는데 처음 하신다면 너무 큰 사이즈로 무리하시기보다 작은 사이즈로 감을 익힌 뒤 크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보시다시피 일반 용지입니다. 전사지가 아니에요. 종이는 사진 용지같이 두꺼운 용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종이의 질감이 느껴지는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들지만 잠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재단이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그림을 붙이기 전에 티셔츠를 한번 다려줄 거예요. 우글우글한 부분이 있으면 프린트가 붕 뜨기 때문이죠. 앞뒤를 한번 다려서 주름진 곳을 펴줍니다. 돌돌이로 먼지도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바로 크린랩,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단은 프린터를 완전히 감싸기 위해서 이 랩을 사용할 거예요. 따라서 이 랩 사이즈가 프린트보다는 반드시 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크린 랩이 얇고 잘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말리거나 주름이 생겼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제일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크린 랩을 넉넉히 빼주세요. 대략 프린트 크기의 2배 이상 정도로. 랩을 여유있게 잘라서 넓게 잘 펴줍니다. 주름이 보이면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세요. 프린트를 랩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그림이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리를 잘 잡았으면 남아있는 부분을 잘 접어서 살살 안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제 안쪽에는 꾸깃꾸깃해도 상관없어요. 뒤집어봐서 찢어지거나 주름진 것이 없으면 성공입니다. 옆으로 삐져나온 것이 없도록 잘 정돈해주세요. 다시 뒤집어줍니다.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랩을 더 잘라서 프린트 위에 더 붙이겠습니다. 랩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티셔츠에 잘 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덧붙이는 거는 조금 덕지덕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린트를 붙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옷에 다리미로 열감을 줍니다. 주름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프린트를 붙일 곳에 올바르게 정렬하겠습니다. 한 번 붙이면 고칠 수가 없으니 신중하게 위치를 잡습니다. 위치가 정렬되면 그 위에 종이 호일을 깔아주세요. 달라붙지 않게. 프린트보다 넉넉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자리를 잡고 이제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온도는 너무 뜨거우면 비닐이 녹을 수가 있어요. 면 다리는 온도 정도로. 처음엔 문지르지 말고 위에서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이때 스팀은 주지 않습니다. 살짝 들어봐서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질러주세요. 한 번에 다 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여러 번. 다리미 판 온도가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완전 고급 기술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꿀팁과 기술을 알려드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래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걸 클릭하고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구독을 하셨다면 종 모양을 클릭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 호일을 살짝 떼서 프린트가 잘 붙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조금 식혀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떼주면 잘 떼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프린트가 티셔츠에 잘 붙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붙이기 전에는 종이 질감이 났는데 비닐로 코팅을 해주니 진짜 프린팅 느낌이 납니다. 근사하죠? 너무 쉽지 않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약한 열로 천천히 비슷한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다리미판에서 하는 것보다 튼튼한 테이블 위에서 책 같은 걸 깔고 하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모서리 부분은 약간 들뜬 것 같아요.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때는 아까 망친 비닐랩을 조금 잘라서 밑에다 깔고 다시 다림질을 해줍니다. 몇 번 입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좀 더 튼튼하게 부착하기 위해 뒤집어서 한 번 더 다려주면 좋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지저분합니다. 처음에 비닐랩을 잘 말아 넣을수록 이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스팀 다리미로 옷 매무새를 살짝 만져줄게.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티셔츠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어떠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술이라고 말했죠? 이제 내 얼굴이 담긴 사진으로 티셔츠를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로 세탁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주세요. 부드럽게 손세탁만 가능합니다. 너무 또 세게 문지르면 프린트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벗겨진 부분에 다시 랩을 붙이고 다림질만 해주시면 다시 부착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허접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응용하면 찢어진 옷을 간단하게 수선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옷을 뒤집어서 찢어진 부위 위에다가 부직포를 대고 같은 방법으로 다려주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실제로도 한번 해보시고 성공하셨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세탁설 카페에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를 태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인스타그램 핸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